한국감정원이 올해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0.2%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오늘 2017년 주택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연내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약보합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 주택 거래량도 작년 105만 5천 건과 비교해 7.1% 줄어든 98만 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수도권 일부 등 청약 조정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잔금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청약 열기가 당분간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세 시장은 국제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일부 지역에선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전셋값은 0.3%가량 오르면서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